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글자가 톡톡 튀면서 한 자씩 한 자씩 타이핑 치는 그런 이 자막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이 글자 끝날 때에는 이와 같이 마지막 글자부터 하나씩 톡톡 튀면서 사라집니다. 이런 글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트 앱을 터치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파워디렉트 앱을 툭 터치해서 저는 현재 이 파워디렉트를 가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단에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을 터치해서 파워 디렉터 글자 애니메이션 이렇게 제목을 넣어보겠어요. 글자 애니메이션 이렇게 넣고서 완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16대 9 터치했어요. 그러면 비디오가 나옵니다. 비디오에서 미디 브라우저 비디오가 나오죠. 여기에서 동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동영상을 이렇게 터치를 한 다음 하면은 칼로 속에 플러스가 생겨요. 이것을 터치하면 타임라인이 오죠. 터치해서 타임라인이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우의 상단의 왼쪽에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를 합니다. 또 계속 터치합니다. 자, 이게 어떤 동영상이냐면 한번 프레이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프레이 있죠. 프레이를 터치하겠습니다. 프레이 터치하면은 들판을 어떤 아가씨가 걸어가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여기에 글자를 넣어 보겠어요. 자, 글자를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니메이션 글자를 넣기 위해서는 왼쪽에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이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면은 자막이 글자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게 텍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쪽에 많은 그 장르가 있습니다. 이게 장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그대로 기본의 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터치해서 하단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설정을 현재 이 글자가 현재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연필을 터치하겠습니다. 연필을 터치하면은 세부 메뉴가 쫙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세요. 세부 메뉴가 쫙 나오죠. 이렇게 이 글자를 고칠 수 있는 세부 메뉴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텍스트 편집을 터치합니다. 텍스트 편집을 터치해서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클립보드에서 자 이런 글자를 넣었습니다. 삶은 너무 짧은 여행이다. 이런 글자를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장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왔죠. 화면에서 이 부분을 눌러서 글자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것을 타임라인에서
부분을 터치해서 길게 늘리겠습니다. 이것을. 자, 길게 늘리겠습니다. 자, 길게 늘려보겠습니다. 영상 위에 있는 동영상 길이와 비슷하게 늘렸습니다. 늘린 다음에 글꼴을 선택하겠습니다. 글꼴을 정하겠습니다. 하단에 글꼴 있죠? 글꼴을 터치해서 저는 제가 설치한 미생, 산돌 미생체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산돌 미생체를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은 이 글자가 필기체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이너 있죠. 디자이너를 터치하겠습니다. 디자이너를 터치해서 색상을 아래쪽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죠. 아래쪽에서 밝은 노란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밝은 노란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식을 터치하겠습니다. 형식을 터치해서 이 B는 볼드체입니다. 굵게 글자를 굵게 합니다. B를 눌러서 화면에서 글자를 좀 굵게 했습니다. 굵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무시하고 이쪽에 정렬해서 저는 오른쪽 정렬을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을 정렬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면은 여기에 줄을 맞췄죠. 일직선이 됐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테두리를 터치하겠습니다. 글자에 테두리를 넣는 겁니다. 테두리를 터치해서 테두리는 글자가 노란색, 밝은색이니까 테두리는 약간 검은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테두리 1과 테두리 2가 있는데 테두리 2는 하지 않고 테두리 1만 하겠습니다. 약간 검은 색깔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검은 색깔을 그냥 요 색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색깔을 선택해서 다음에 이쪽에 크기 있죠? 크기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조금 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림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뒤로 가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뒤로 가기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잠시 요 글자를 뒤로 가기를 한 다음에 글자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다시. 그리고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레이를 하면은 글자는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프레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글자는 가만히 있어요. 글자를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여기 있어요. 아이콘. 요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중요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은 글자가 처음에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로 합니다. 터치해서 그러면은 인 애니메이션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아래쪽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왼쪽으로 제가 밀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메뉴가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앞쪽에 있는 팝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자, 보세요. 팝업 1 있고 팝업 여기에서 팝업 2가 있어요. 팝업 지금 조금 바뀌었네요. 여기서 팝업 2가 있고 여기서 자, 여기서 팝업 2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팝업 3가 여기 있어요. 차례대로 적용을 시켜보겠어요.
파프 1을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글자가 타자를 치면서 쭉쭉 나타났죠. 아주 평범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파프 2를 터치하겠어요. 파프 2는 요거죠. 요것을 제가 터치하겠어요. 파프 2는 아까와는 조금 다르면서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파프 3를 터치하겠어요. 파프 3를 터치하면은 화면을 보세요. 글자가 퉁퉁 튀기면서 나타나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 파프 3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길이 L이라고 있죠. L은 length 길이입니다. 이몇초 동안에 이것이 나타날 거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최대 10초로 만들었습니다. 그 속도를 좀 천천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나가려면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뒤로 가기 화살표가 지금 격극이 쌓여있죠,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쌓여있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세번 뒤로 가야 완전히 빠져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기 한번 합니다. 화면은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아웃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은 끝났고요. 아웃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아웃 애니메이션은 글자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서 터치면 이 아웃 애니메이션에도 굉장히 많은 옵션이 보세요. 제가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아까 팝업 1이 있고 팝업 2가 있고 팝업 3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적용시켜 볼게요. 파프1을 제가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끝날 때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끝부분에서 하나하나 톡톡톡 사라지죠. 예. 그 다음에 파프2를 터치하겠습니다. 여기 파프2 있죠.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화면을 보세요. 아까와 조금 다르게 스냅이 오면서 톡톡 사라지죠. 여기 사라집니다. 다음에 팝업 3를 터치하겠습니다. 팝업 3를 터치하면은 팝업 3를 터치를 하니까 화면에서 자 다시 보세요. 팝업 3 지금 나타났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팝업 3를 해도 되는데 저는 좀더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좌석 1 있고 좌석 2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어요. 자, 좌석 1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톡톡 튀면서 사라지죠. 글자가 확대되면서 희미하게 톡톡톡 사라지잖아요. 자, 좌석 2를 터치해 보겠어요. 좌석 2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더 역동적으로 글자가 사라지죠. 자, 저는 좌석 2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length 길이 있죠. L은 길입니다. length, long, length, 길입니다. 8.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최대로 천천히 하게, 최대가 10초입니다. 그리고 10으로 꼭 갖다 놓으세요. 그래야 천천히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끝났으면 왼쪽에 최하단에 뒤로 가겠죠. 이것을 화살표 뒤로 가기 하고 다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을 앞에 와서 프레이를 시켜보겠습니다. 프레이는 요거죠. 화살표. 요걸 터치하겠습니다. 요걸 터치해서 화면을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삶은 너무 짧은 여행이다. 함께 예언한 짧은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툼과 무의미한 논쟁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타났죠. 나타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멋진 애니메이션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은 출력하는 것은 오른쪽에 이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제 경우에는 Full HD 108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저장은 내부 저장 공간이고 비트 전송률은 저는 우수 품질로 정했습니다. 우수 품질로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더 작은 크기, 표준, 우수 품질. 그래서 이것은 파일 크기와 상관이 돼요. 파일 크기를 작게 하려면 더 작은 크기 이걸 해야 되겠죠. 파일 크기와 상관없이 크게 품질이 좋으려면, 화질이 좋으려면 위에 걸 우수 품질 해야 됩니다. 저는 우수 품질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30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해서. 자, 그래서 현재 앱 Full HD 1080 유튜브에 맞는 해상도를 선택하고 제작을 터치하면 되겠죠. 제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글자를 아주 재미있게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타이핑을 치되 아주 역동적으로 타이핑을 치고 사라질 때, 처음 나타날 때, 끝날 때 이렇게 역동적인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출력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프레이를 터치해 보겠어요. 프레이를 터치하면은 화면에 이와 같이 원하는 대로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 글자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